안녕하세요. 훈조노원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15편.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금빛 찬란한 수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라든가 아니면 정원 가보시면은 일률적으로 그린색 혹은 푸릇푸릇한 뭐 청록색 이런 색감이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빛 나는 게 있으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조경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보이고 있는 이 수종이 골든 스마르그예요. 이 골든 스마르그는 써니 스마르그와 같은 계열의 나무인데 잎 끝이 이렇게 약간씩 금빛이 나요.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약간 흐리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텐데 금빛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성장이 약간 더뎌요. 일반 상록수 같은 경우는 엽록수가 파란색 엽록수잖아요. 근데 이건 금빛만의 그 엽록수가 있거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빛은 또 금빛만의 엽록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약간 더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에메랄드 그린을 준비해 봤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골든 스마르그 똑같은 해에 심은 거예요. 근데 성장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대략 30cm 정도의 성장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똑같은 해에 식재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라면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는 나무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나무를 키우고 싶은데 나무가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 좀 아담한 나무를 오랫동안 감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빨리 자라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그런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골든 스마르그는 대략 200여 주가 남아있어요. 제가 자꾸 멀리서만 봤는데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쁘죠? 잎 끝이 이렇게 골드빛이 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리고 옆에는 푸른 에메랄드 그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린을 심고 그리고 또 카페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런 나무를 식재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단 뭐 카페뿐만이 아니라 카페 실내 혹은 정원에도 이러한 나무를 중간중간 심어 놓으시면은 더없이 좋은 관상수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가까이 골든 스마르그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옆에 가서 골든 브라반트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브라반트 마찬가지로 잎 끝이 이렇게 골드빛이 나죠. 자, 어때요 여러분? 끝에까지 푸른색하고 그 다음에 잎 끝이 골드빛이 나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취향인가요? 뭐 취향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끝이 골드빛이 나는 것도 괜찮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림팜에서는 남아있는 게 200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재배이기 때문에 포트 재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사계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 이거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예림팜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훈조경 농원 농원지기 하쿠나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